요 우리가 해석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He hands the girl a sword 그랬죠. 자, 그는 그 소녀에게 검을 건네주었다.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. Hands가 여기서는 건네준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. 아, 내가 hands가 건네준다라는 뜻이 있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?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, 주어, 서술하고 간접 목적어, 직접 목적어 순이에요. 자, 그렇다면 요 자리에 뭐가 들어가도 사실은 주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. 아시겠죠? 이 영어의 특성상 요 자리에 뭐가 들어가도 건네주다 그런 뜻이 되겠다라는 걸 우리가 사실 유추를 할 수가 있어야 되겠어요. 자, 그랬고 요 사형식 앞서 본 것과 마찬가지로 수동태 만드는 방법 간단해요. 얘 내리고 얘는 이쪽으로 hands는 그대로 he는 이쪽으로 빼고 a sword 남는 거 그냥 그대로 내리면 되겠어요. 자, 그래서 the girl 쭉 앞으로 빼고 자, 그다음에 hands는 p 플러스 pp 형태 is handed 그쵸? 지금 원형이니까요. 그다음에 by him 해주고 a sword를 갖다 그대로 내려줘요. 자, 그럼 by him이 원래는 요 자리에 있을 거 아니에요. 그쵸? 요걸 갖다가 by him은 전치사군이니까 얘 뒤로 싹 빼주시면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 거죠. 자, the girl is handed a sword by him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